이물에 그냥 자기 물에 삶았기 때문에 국물이 약간 그러게요. 약간 좀 예. 이런 거를 이제 건져서 따로 처리를 안 하고 아~ 자기 물에 삶아서 먹는다고 그래서 제물국수라고 아~ 부르고 육수에 그대로 면을 삶는 만큼 육수 맛이 중요할 텐데요. 깔끔한 맛이 포인트? 특별한 방법이라든지 건가요? 저희들은 이거 전부 식물성으로만 하고 다른 건 안 써요. 매일 새벽 3시간가량 푹 끓인 육수에 맑아요. 면과 애호박, 배추잎을 함께 넣고 한 소끔 끓여줍니다. 재료는 소박하게 정성은 듬뿍 담아내는데요. 진짜 깨끗하겠다 맛이. 면이 푹 익으면 그릇에 담아낸 뒤 고명으로 김가루와 깨를 설설. 평범한 재료들이 모여 따뜻한 안동국시가 탄생합니다. 김가루 좀만 더 투박한 국시 한 그릇 먹겠다고 서울에서부터 먼 걸음을 한 탓인지 드시는 모습에서 시장기가 잘 느껴지네요. 굉장히 부드럽고 네. 그냥 조금은 씹히는 것 같은데 마치 입에 녹는 것 같이 부들부들하게 없어지는 겁니다. 오로지 면과 국물만으로 내는 특별한 맛에 금세 한 그릇 뚝딱입니다. 제물국수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건진국수 한번 먹어보십시다. 건진국수 저희도 참 궁금한데요. 살얼음 동동 띄워진 시원한 매력의 건진국수. 이 국수야말로 안동의 대표적인 국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시원하구나. 가늘게 썬 칼국수를 따로 삶아 맑은 국물에 넣어서 먹는 건진국수. 면발이 가늘면 가늘수록 그 풍미가 더한다고 하네요. 제물국수 같은 경우에는 텁텁하고 야성적인 밀가루의 맛이 남아있고 예. 이거는 기품도 있지만은 깔끔합니다. 기품. 국물도 깔끔하고 국수도 지금 보십시오. 굉장히 깔끔합니다. 건진국수는 제물국수와는 달리 육수가 아닌 끓는 물에 면을 삶아냅니다. 면을 채 건져낸 후 찬물에 헹궈서 올린다 하여 건진국수라 이름이 붙여졌다는데요. 건져서 건진국수구나. 차가운 면 위에 제물국수에 쓰인 육수를 살짝 얼려서 넣어주고요. 달걀과 각종 채소 고명을 올렸으면 완성입니다. 비린내가 없고 수박향이 나는 은어 우린 육수로 만들어 먹었다는 건진국수. 안타깝게도 은어 육수로 만든 국수는 이제는 보기가 힘들어졌다는군요. 그래도 한번 맛본 이들은 꼭 다시 찾게 된다죠? 100%입니다. 그래도 맛있습니다. 두 그릇을 드셨는데요. 안동국시 제대로 즐기시는 황강희 씨.